자, 10번에 보시면 우리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입니다. 잘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PF의 투자 대상 기업 형태는 1번에 보시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즉 둔감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민감한 기업이면 안 되겠습니다. 2번에 안정된 성장과 수익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이런 등등이 있고, 2번에 보시면 PF 투자대상 선정 기준이 보시면 경영진 및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인수해서 유능한 경영진을 투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업계 리더가 될수 있는 가치 지수를 갖고 있는 기업. 가격 지표로 볼 때는 저퍼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니은에 보시면 자산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즉, 쌓아야 된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디귿에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시장 가치보다 큰 기업,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 좋다는 뜻이죠. 리을에 보시면 내부 유보율이 높고 배당은 낮아서 유보금이 많다. 이런 것이 주로 투자 대상이 된다. 3번에 보시면 투자 자금의 회수 방법은 거기 보시면 다른 기업에 또는 다른 PF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특이한 건 3번에 보시면 유상 감자 또는 배당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기업의 수명을 단축하는 데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유상 감자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유상 증자는 아닙니다. 유상 감자입니다. 그다음에 PF 자체를 상장하는 그런 컨셉이 있겠죠.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건 어떤 거냐? 첫 번째 보시면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 반 경기 변동에 민감하냐고 둔감한 기업이 반칙하겠죠. 이번에 시장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큰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으로 적합하다. 맞죠? 싼 기업이 하는 겁니다. 3번은 PF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매각, 상장, 배당 및 유상 감자 등이 있다. 유상 증자는 아닙니다. 유상 감자 맞습니다. 저퍼 등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이 인수 대상이 될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1번인데요. 우리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헤지 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지 펀드는 말 자체는, 명칭 자체는 헷전되니까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말과 반대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테이킹해서,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걸 갖다 보면 헤지 펀드라고 합니다. 거기 우리 헤지 펀드 해설을 보시면, 헤지 펀드와 전통 펀드의 비교가 있는데요.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지 펀드 위주로 설명드리면, 투자 기간이 단기입니다. 그리고 환매 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공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투명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전략에 따라 상품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수익과 이익을 보시면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낮은 베타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원천을 보시면 운용자의 능력이 주로 중요하고, 보수는 운용 보수와 성과 보수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 헤지펀드의 운용 전략 보시면 차익 거래가 있는데, 차익 거래는 시장의 비효율성에 기초해서 위험이 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걸 우리는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 의존형 전략은 이벤트형 전략인데, 기업의 상황에 영향이 큰 사건을 예측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 대표적인 것이 위험 차익 거래에서 합병 차익 거래인데, 합병 차익 거래는 상황 의존형 전략입니다. 차익 거래 전략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방향성 전략은 시장의 방향성에 기초해서 매매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헤지 펀드에 대한 특성으로 올바른 건 어떤 거냐? 운용 보수는 부과할 수 있으나 성과 보수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있죠. 틀렸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자는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안정적인 자산 운용 목적으로 함으로 차입과 공매도에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운용 전략이 공개되지 않는 등 공시 의무가 없어서 투명성에 제한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롱숏 에쿼티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그 롱숏 에쿼티 전략의 개념은 매수와 매도를 레버리지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 선택의 관건이며 공모에 대한 제한 여부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롱숏 에쿼티 전략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주식 시장 중립형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 중립형은 뭐냐면 베타를 중립화시키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 베타죠. 그래서 델타가 아니고 베타를 중립화시키는 건데 아웃퍼포머를 매수하고 언더퍼포머를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퍼포머는 뭐냐면 오를 때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내리고 그런 걸 갖다 아웃퍼포머라고 하고 언더퍼포머는 오를 땐 적게 내리고 내릴 땐 많이 내리는 걸 언더퍼포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아웃퍼포머인지 어떤 것이 언더퍼포머인지 잘알 수가 없겠죠. 이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기 롱숏 에쿼티 전략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넷 마켓 익스포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넷 마켓 익스포저는 뭐냐면 넷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롱 익스포저에서 숏 익스포저를 차감한 거를 갖다가 뭘로 나눈 거냐면 캐피탈로 자본금을 나눈 걸 갖다가 넷 마켓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이넷 마켓 익스포저는 포트폴리오 성과의 주식시장 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롱숏 레이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율 분석에서 앞에 나온 것은 분자입니다. 롱 익스포저. 뒤에는 분모입니다. 그래서 롱숏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펀드 매니저의 주식 선택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그로스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그로스. 그로스 익스포저는 그로스는 합친다는 컨셉이죠. 그래서 롱과 숏을 합칩니다. 위에 합칩니다. 그래서 그로스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롱에서 숏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펀드의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 보시면 롱숏 에쿼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틀린 건 어떤 거냐? 주식시장 중립형은 동일한 금액의 주식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보유한 전략이다. 롱은 사는 거고 숏은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웃퍼포먼은 매수하고 언더퍼포먼은 매도하는 그걸 갖다가 주식시장 중립형, 베타를 중립시킨다는 뜻이었겠죠. 롱 포지션이 200이고 숏 포지션이 100인 경우 롱숏 레이쇼는 200%다. 롱숏 레이쇼는 200을 100으로 나오니까 200%가 되겠죠. 자, 넷 마켓 익스포저는 포트폴리오 성과의 주식시장 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맞는 내용이죠. 4번이 틀렸겠네요. 롱 포지션 200이고 숏 포지션 100인 경우 그로스 익스포저는 0.34입니다. 보시면 200에 100을 더해서 200에서 100을 차감하게 되면 이것은 3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0.33이 아니고 3입니다. 자, 170페이지 보시면 13번이 있습니다. 합병 차익 거래인데요. 개요를 보시면 합병이 발표된 기업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발표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상황 의존형 투자 전략입니다. 이것은 차익 거래형이 아니고 상황 의존형입니다. 그 경우에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 차익권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합병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이익 추정하는 것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합병 차익권의 유형 보시면 캐시 머저, 스탁 스왑 머저, 스탁 스왑 머저 위드 칼라가 있는데 캐시 머저는 합병 대금을 현금을 주는 거고 스탁 스왑 머저는 합병 대금을 주식으로 교환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스탁스와 머저 위더 칼라는 그 합병 관련돼서 그 합병 비율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컨셉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스탁스와 머저 2번이 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A 기업은 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 기업은 만 원에. 반면에 B 기업은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합니다. 인수하면서 이 B 기업의 주주에게서
주주에게 1주당 애기부지 0.5를 준대요. 1대 0.5. 원래 얼마 주면 됩니까? 1대 0.4만 주는데 0.5를 주니까 이 기업을 사게 되면 좋겠죠. 이 기업을 3주 사면 B 주식을 한 주를 사면 A 주식 0.5를 받는 거랑 맞겠죠. 그러면 4,000원에 사서 5,000원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컨셉이 되겠죠. 예상 합병조는 6개월이다. 6개월이죠. 6개월. 그러면 이것은 이익을 보면 이 경우에 연간 투자 수익률은 연간 투자 수익률은 합병의 A기업 주식은 2만원이다. 이 합병의 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병 차익과에서는. 그러면 4,000원을 투자해서 5,000원이 되니까 이익이 1,000원이 남겠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6개월간에 걸쳐서 이익이죠. 그럼 연간 투자 수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투자 수익을 보면 6분의 12를 하게 되겠죠. 6분의 12를 하게 되면 이 퍼센티지는 얼마 나오냐면 50%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전환증권 차익거래인데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전환증권 차익거래는 저평가된 CB를 매수하고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전환증권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이 전환증권 차익거래에서 선호되는 전환사채가 거기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대말에 유의하셔서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또 잘 틀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큽니다. 이 CB는 옵션이 가미된 거 아닙니까? 옵션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백 서티는 큰 것이 좋죠. 왜냐하면 컴백 서티라는 것은 사채 가격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게 되는 것이 우리는 컴백 서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높고 기초 주식의 공매도가 쉬운 것이 쉬운 차입 전환선에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전환 프리미엄이 낮은 전환 사채입니다. 전환 프리미엄은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추가로 내는 것 같다. 전환 프리미엄이니까 당연히 낮은 것이 좋겠죠. 내재 변동성이 낮은 전환 사채. 내재 변동성은 뭐냐면 옵션의 가격이 내재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 낮은 전환 사채. 그 다음에 기초자산 주식의 배당이 없거나 배당률이 낮은 전환 사채. 왜냐하면 기초자산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 반대말을 유의해서 암기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기법에 보시면 볼라틸러티 트레이딩에 보시면 델타 헤지인데 거기 전환 사채는 CB는 매수하고 주식은 매도하는데 그럼 주식의 매도는 주식의 매도 수는 어떻게 보냐면 주식 매도하는 수량은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전환 주식수에 곱하기 델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델타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델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을 쇼커버링 해야 되고 이 델타가 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밸런스드 컨버터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발행된 신규 CB 경우는 델타가 50%인 경우가 50%가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드 컨버터블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델타가 50%인 것을 우리는 밸런스드 컨버터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전환증권 차익거래에서 선호되는 전환사채와 거리가 먼 건 어떤 거냐. 보시면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커머스가 큰 거 옵션이니까 변동성이 큰 것이 좋겠죠. 컨버스도 큰 것이 좋습니다. 전환 프리미엄은 큰 것이 아니고 낮은 것이 좋겠죠. 추가로 납입할 때 들어간 돈은 낮을 수 있겠죠. 기초자산 주식이 배당이 없거나 배당률이 낮은 건 맞고요. 내재 변동성은 옵션의 가격이니까 낮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전환 프리미엄이 높은 전환사채가 아니고 전환 프리미엄이 낮은 전환사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2페이지에 채권 차익 거래입니다. 채권 차익 거래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이슈언스 드라이븐 아비트라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온더런은 매수하고 오프더런은 매도합니다. 온더런은 최근에 발행된 것을 갖다가 온더런이라고, 과거에 발행된 채권은 오프더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행된 건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매도하고, 최근에 발행된 것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하면 차익권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드 커브 아비트라지, 거기 네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플래트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채권에 일드가 있고 여기 만기가 있어요. 자, 원래 형태가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완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만하게. 완만하게. 그러면 이 여기가 장기이고 여기가 단기라고 볼 때 장기는 수익률이 더 내려오겠죠. 수익률이 내려오는 것은, 수익률이 내려오는 건 달리 얘기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 역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기는 매수하는 거죠. 반면 단기는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단기는 매도하는 거겠죠. 매도. 그래서 장기를 매수하고 단기를 매도하는 그런 컨셉이 되고, 내재 변동성은 장기를 매수하기 때문에 내재 변동성 매수 포지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파른 경우, 이것은 스틱 완만하게 되는 거고, 가파른 경우는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장기는 매도를 하겠죠. 반면에 단기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단기는 매수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형에 보시면 험프가 있습니다. 험프. 험프는 고래 등처럼 생겼다는 건데 이런 뜻이죠.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래 등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원래 수익률 곡선은 회귀한다고 볼 때 이거는 일드가 내려오고 따라서 프라이스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떠냐면 여기가 가운데니까 중기는 매수가 되겠죠. 반면에 양극단은 수익률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매도. 마찬가지로 단기도 매도. 이런 컨셉이 있고요. 반면에 거기 트로프. 계곡이네요. 계곡. 계곡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계곡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 중기를 보시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니까 중기를 매도하고 각각 단기와 장기는 매수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림을 연상시켜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 4, 5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6번에 보시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트레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이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걸 갖다 물가에 연동한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이 되면 물가가 오를 거라면 물가 연동 채권은 당연히 매수해야 되겠죠. 반면에 국채는 매도하고 반면에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물가 연동 채권은 매도하고 일반 국채는 매수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일드 커브 아비트라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떨 거냐. 일드 커브 플래트너는 내재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다. 이게 뭐냐면 일드 커브 플래트너. 일드 커브 이렇게 플래트너가 되면 장기의 금리가 내려가니까 수익이 내려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기를 매수하니까 내재 변동성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일드 커브 스티프너는 단기채를 매수하고 장기채를 매도한다. 이 일드 커브가 가파라지면 장기 금리는 올라가니까 가격이 떠니까 장기채는 매도하고 단기채는 매수하겠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험프는 중기채를 매수하고 단기채와 장기채를 매도한다.
맞고요. 트로프는 중기체를 매도하고 단기체와 장기체를 매수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특별 자산 펀드입니다. 특별 펀드 자산인 것은 그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특별 자산 펀드라고 합니다. 그 2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실물 자산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말을 유념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대상은 실물 자산 커머더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죠. 금융자산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산평가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의 영향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통화는 미국 달러로 표시합니다. 가격결정은 글로벌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역적 불균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상품 보관에 따라서 저장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 보시면 가격 변동이 민감함으로 전통적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 변동이 높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겠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다음 중 특별 자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떤 거죠? 수익률 변동성이 전통적 펀드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고 높은 편이죠. 실물 자산은 미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되지 않죠. 평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실물 자산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의 통화라는 것이 아니고 국제통화인 달러로 표시됩니다.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대상에 실무자산 펀드를 추가하면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로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174페이지에 특별 펀드 자산의 운용이라고 1번에 보시면 콘탱고 시장과 백워데이션 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격이 있고 여기 만기가 있으면 단기보다 장기가 높은 가격인 걸 갖다 우리는 콘탱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단기의 가격이 더 장기보다 더 높은 걸 우리는 백워데이션 이렇게 표시합니다. 즉 콘탱고 시장과 백워데이 시장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콘탱고 시장은 선물 가격 곡선이 우상향해서 장기 선물 가격이 단기 선물 가격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언제 나타나냐면 매수 헤지가 증가하는 경우 매수를 헤지하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하니까 더 장기 가격이 높은 거죠. 언제 나타나냐면 기초상품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투기 심리로 장기 선물 가격이 상승합니다. 보유기간 수익률은 이것은 네가티브 일드입니다. 왜냐하면 현물을 갖고 있으면 선물은 매도했다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가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티브 롤 일드입니다. 반면에 백워데이션은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가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지티브 롤 일드가 되겠습니다. 자, 백워데이션 보시면 선물 가격이 우하향입니다. 장기 선물 가격이 단기 선물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매도 헤지에 일어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기초 상품의 유동성이 과잉인 경우에 생산자의 상산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물 가격이 더 높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 파지티브 롤 일드가 나타난다. 이 콘탱고 시장과 백워데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커머더티 퓨처 인덱스의 수익이 원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SCR 여기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의 변동의 움직임이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콜레터럴 담보 자산의 수익률
그 다음에 롤 일드. 이세 가지가 커머더티 퓨처 인덱스의 수익이 원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머더티 인덱스는 주가 지수와 같이 이 다양하고 투명하며 유동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상장된 거죠. 커머더티 인덱스.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커머더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네가티브 롤 일드는 콘탱고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백어데이션은 헤지 거래자가 매수 포션보다 매도 포션, 매도니까 파는 포션이 많으니까 장기가 더 낫겠죠. 장기 맞고요. 상품 선물 지수의 수익 원천은 스팟 프라이스래죠. 퓨처 프라이스가 아니고 콜레터럴 일드 및롤 일드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보시면 커머디티 인덱스는 다양하고 투명하며 유동성이 높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 투자 첫 번째 시간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